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제도 덥고요. 어제도 덥고 오늘도 덥습니다. 맞아요. 맨날 맨날 덥고요. 참 폭염이 날이 갈수록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폭염 때문에 바다도 비상입니다. 바다는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네. 수온이 높게는 28도 이상 그 크게까지 올라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 고흥과 남해 바다에 처음으로 적조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아이고 걱정이 참 됩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양식업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고 있어요. 네. 아니 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적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서 그 황토를 뿌리면 좀 나아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황토를 뿌리는 모습까지 봤었는데요. 바다가 푸른색이 아니라 검푸르게 변해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심각해 보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조가 발생하면 생선이나 어패류에 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양식어가에 좀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뭐 피해가 지금 안 났으면 좋겠고 좀 예. 적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더위가 얼른 수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포항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자, 이용선 아나운서는 평소에 좀 안 쓰는 물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나중에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쟁여두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케이스인데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꼭 안 써요. 아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한 번에 버리는 것 같아요. 안 입었던 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잘 못 버리는 그건 성격이 병 아닌가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네. 한 것을 새 것으로 만들고 죽은 것도 되살린다는 금손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해지고 낡고 오래된 물건들을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방법. 한땀 한땀 정성만 들어가면 몰라보게 뚝딱 변신하는 수선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 우리 동네에 알아주는 수선의 달인이 있다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못 찾겠다 꾀꼬리. 수선 잘하는 집이 있다 다른데 옆으로 여기서 나가가 우리 집에서 나가가 바로 옆으로 돌아 나가면요 있는데 진짜 잘해요. 구두도 잘하고 가방 같은 것도 잘 건치고 맑은 곳 옆에 거기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 봤더니 있다 있어.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은 신발들이 우리를 반기는 곳.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예, 여기 수선 하나요? 예, 수선합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아저씨가. 아저씨요? 오, 그러고 보니 저기 묵묵하게 앉아서 말없이 수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잘 왔어. 네, 수선하는 거예요. 50년 경력을 자랑하는 최명술 씨를 소개합니다. 네, 수선을 잘 하신다고 하셔서 검증을 좀 하려고 요걸 들고 왔는데 혹시 수선이 가능할까요? 예, 바로 말이죠. 어디 거장만이죠. 여기 옆에도 까지고 뒤꿈치도 벗겨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수선이 가능할까요? 요거 창문 하나 더 떼고 안에 깔창이를 깔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핀 다음 바로 작업 시작. 우선 밑창을 떼어내고 접착제를 발라서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런 다음 새로 재단한 밑창을 붙여주면 감쪽 같다네요. 다음은 해진 샌들 깔창을 벗겨내서 새 가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아, 요 수선이 그 고명하고 체리하는 거 가깝게 여력 넣어가지고 내가 수선을 맡긴 일을 적에게 아니 남에게 들키지 말라. 최대한 원형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수선의 핵심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반짝반짝 광까지 내주면 받으신디. 사장님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샌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수선 실력 검증됐나요? 신발 만드는 건 한 50년 되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67 67 왜 50년이면 17살 때부터 하시네. 그렇지. 50년 세월을 한결같이 수제화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명술 씨. 젊은 시절 서울의 유명 수제화 메카인 성수동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웠다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수선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내가 그 칼에 신발을 갖다가 80쪽서 만들어냈어. 내가 사람들 한 6이 될 거. 메이커 나와보고
그 다음에 뭐, 기차가 나쁘고 하니까, 가만 자고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신발 한 컬이 도로가 막 하는데, 그럼 수술이라도 안 할 것 같으면 앉아가 뭐 하나. 그러니까 이 수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지 한 10년 됐어요. 실제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제화 제작이나 판매를 넘어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수선도 척척 해내는데요. 특히 가방 수선을 의뢰하는 고객들도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머님 혹시 그 가방도 수선이 되나요? 예, 됩니다. 한번 부탁 먹었던 거. 이건데? 자꾸 누르면 나가버려가지고. 고장난 지퍼는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달아주고 오래된 부츠는 새로운 스타일로 리폼도 해주신답니다. 정말 감쪽 같죠?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예. 수선을 잘해주시니까 예. 왠지 새 거 안 사줄 것 같아요. 예, 잘 안 사줘요. 잘 안 만들어줘요. 왜요? 그 조금 떨어지면 그만 또 새 것처럼 깨끗하게 요리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해진 구두와 가방, 이젠 버리지 말고 수선해서 다시 쓰세요. 요즘 수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배우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재봉틀! 그래서 한 클래스를 찾아왔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 강사님은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선을 배우시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수선의 기본은 재봉틀로부터 이인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결혼 전 여성복 디자이너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아이들의 옷을 만들면서 미싱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실력이 좋아지니까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기존의 옷 만들기, 소품 만들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수선반을 개강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선 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선을 배우려는 수강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수선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수선을 하면서 물론 뭐 기능적인 부분도 변형을 하지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리폼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나도 수선을 배워봐야겠다 싶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재봉틀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초보들은 미싱의 발판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미싱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자동 실기우기 기능이 있는 미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싱은 장시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편한 LED 기능이 있는 미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봉틀을 골랐다면 다음은 연습 또 연습! 네, 이렇게 일자받기만 능숙해지시면 충분한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자받기가 능숙해졌다면 본격적으로 옷을 한번 수선해볼까요? 옷 수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지통과 기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이고자 하는 바지의 통과 기장을 디자인해줍니다. 그런 다음 밑단을 자르고 바짓단을 일자받기 해줍니다. 바지통을 줄이고 남은 부분은 마름질한 옷감에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꿰매주고 마무리! 수선 다 됐어요!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다시 자리에 앉는 선생님, 퇴근 안 하세요? 네, 지금 제가 특별히 아끼는 수강생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특별한 수강생? 아, 너로구나. 벌써 6개월째 이곳에서 옷을 만들고 있다는 초등학생 제자. 학생 수강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의로 인해서 많이들 오는데요. 우리 승리는 본인이 직접 원해서 미래의 꿈이 패션 디자이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뻐합니다.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꾸며 조금씩 자신만의 옷을 만들고 있는 고승리 학생은 요즘 재봉틀의 매력에 푹 빠져산다고 합니다.
멋진 옷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제 옷을 입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누구나 컴퓨터를 만지잖아요. 누구나 미싱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받기만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누구나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낡은 옷과 해진 구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수선의 매력. 몰랐던 또 다른 멋을 찾는 수선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는 것 어떠세요? 아, 재봉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에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그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저런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예쁜 뭐 옷도 만들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 저는 안타깝게도 손이 그런 금손이 아니어서 제가 뭐만 만지면 다 망가지더라고요. 세상에 헌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가죽 공예도 그렇고요. 뭐 직접 손으로 나만의 옷, 리폼 만들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떠나볼 곳은 담양입니다. 요즘 뭐 에어컨, 선풍기 할 것도 없이 정말 많은 냉방기계 그리고 요즘엔 손으로 선풍기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시원한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담양으로 떠나보시죠. 이글이글 찜통더위가 시작되는데 논 없이 냉장고 안이라도 들어갈 기세로 찬바람 나는 곳을 찾게 되는데 슬슬 불어 땀을 날리고 체감 온도를 내려주는 자연바람이 최고. 대나무 바람만한 것이 있을까요? 야, 진짜 이 대수바람 너무 시원하게 좋다. 대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그 바람이 시작되는 대나무숲 중록원, 중록원 앞 공예센터에서 만난 대나무 공예품들이 눈마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우, 차갑게 불어오는 에어컨 선풍기 바람도 좋지만 이렇게 사방팔방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이 대나무 부채의 바람만 할까요? 자, 저 오늘은 아주 시원하고 아주 매력적인 바람을 만들어내는 분을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바람이 부는 곳으로. 점점 뭔가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게 뭔가 딱 여기인 것 같아요. 어어어어. 담양 선자자. 아, 느낌 왔어. 아, 뭔가 추워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무형문화재 김대석 선생, 일명 바람을 만드는 신의 손. 아니, 저쪽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서 제가 지금 그 바람 따라왔는데 네. 여기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좀 맞나요? 맞습니다. 잘 찾아온 거죠?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 그럼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럴게요. 네. 들어오십시오. 평범해 보이던 집에 반전, 집안에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뭐, 제가 뭐, 여태 살면서 봤던 부채들, 상상 그 이상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시된 부채는 제가 평생 만든 일부의 작품을 전시해놓고 애국 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전시된 부채들이 다 직접 제작을 네. 하신 작품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대째의 가업으로 이어온 부채 제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문물의 범람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부채를 지켜온 장인, 그 사명감이 느껴지는 공간인 이 전시장은 부채를 공부하는 학습의 장으로 개방돼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채만 해도 애초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말고도 펴져 있는 부채도 있고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부채의 종류. 이건 합죽이라고, 합죽선이라고 합니다. 매듭이 이렇게 여러 개 되는 매듭이 있고 겉질과 겉질을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합한다고. 그 다음에 단선이라고 개지 않는 부채. 아, 맞아요. 많이 봤었던 부채. 예, 이겁니다. 이건 일반인이 쓰는 서민용 부채입니다. 그런데 서민용 부채지만 기능성 부채입니다. 자, 줄타기 할 때 쓰는 부채, 줄타기용. 그 다음 무속인들이 굳을 때 쓰는 부채. 예, 그 다음 무용수들이 부채춤을 출 때 사용하는 부채. 그럼 저거는 합죽선, 단선, 이거는 무슨 선인가요? 이건 접선이라고 합니다. 아, 접선. 접선은 펼쳤다 접었다 하는 부채로 질부채라고도 부릅니다. 서민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자 공연용 소품이기도 했죠. 이야, 아주 경쾌하구나. 근래 들어서는 조명 가시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는데 이 부채는 원래 다른 용도였다네요. 이거 가지고
직접 들고 부채질을 하기에는 뭐 부채질을 하는 건지 뭐 이거 고생을 사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건 사극 보면은 왕이 산책 나갈 때 네, 왕비나 왕이 산책 나갈 때 옆에서 다 이러고 네, 써주잖아요. 아, 그 용도 이건 부채로 난 것이죠. 그래서 근대자 박기원자 대륜선. 이 고귀한 부채를 앞에 두니 먼 기억 속 장면이 자연스레 재현이 됩니다. 대륜선이 손안에 꽉 감기는 게 저희 전생은 필시 궁궐 안쪽에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부채는 더위를 쫓는 용도뿐 아니라 자잘못을 다그치는 압박용, 피치 못할 상황엔 가리개용, 아궁이 불씨를 되살리는 살림용으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데 특히 나라마다 특징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여기 4개국 부채 우리나라까지 4개국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 예의주기라 해갖고 보지 못할 것은 지나가도 부채질을 가두고 가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 보여. 보세요. 그쵸. 좋네요. 앞이 아예 안 보이네요. 일본이나 중국 부채는 다 보입니다. 다 보고 간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게. 부채 안에도 문화가 있네요. 네, 그러죠. 봐요. 다 보이죠? 그러네요. 안 보는 척? 다 보이지요. 이런 특징. 네. 대나무가 자라는 자연 환경이 달라서 부채살의 질감과 색도 다르다는데 저렇게 매듭이 보이는 부채살은 일본 부채, 화려한 색감의 베트남 부채, 캉캉 춤출 때 드는 유럽 부채, 일본과 중국 부채에 비해 부채살에 각이 잡힌 우리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오, 선생님 여기가 창고예요? 네, 창고입니다. 대나무 살 때가 그 밖에 재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아, 근데 저는 직접 부채를 만드시는 장인이시기에 이 대나무가 진짜 통째로 다 있고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깎여 있네요. 깎인 거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매년 11월 날 되면은 대나무를 청주 그 상에서 다 사옵니다. 원 대나무를. 그래서 톱으로 썰어 가지고 쪼개고 뜨고 그 다음 삶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대나무를 베어와 쪼개고 얇게 뜨는 과정을 거쳐 삶아 말리는 작업은 눈 오는 겨울 내 진행해 1년치 양을 저장해두고 여름을 앞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채를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원래 우리 마을은 부채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80%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생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채 만드는 집들은 오방 있는데 다섯 집을 거쳐야 부채 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1방은 대나무를 썰고 쪼개고 깎고 그걸 초지를 깎는다 그래서 이제 초지방이라고 이제 합니다. 2방은 부채의 몸통을 만드는 곳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아볼 내리고 목살도 뜨고 머리도 죽이고 3방 사북방에서는 구멍을 뚫고 이걸 모다구를 고정시키고 그런 방입니다. 4방 종이 있는 대로 가면은 종이는 재단으로 접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 5방은 대백방이라고 마지막 작업으로 부채를 바르는 것. 그래서 부채가 5방에 걸쳐서 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부채를 만드는 5방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방 대백방 대살에다 종이를 풀로 붙여가면은 부채가 한 자리가 완성됩니다. 그걸 저하고 같이 해보게요. 맵쌀을 빻아 끓여 만든 풀은 접착력이 아주 좋다는데요. 풀을 얇게 깔고 부채살 전체를 펴서 두들겨가며 골고루 붙여냅니다. 그리고 미리 접어둔 종이에 한 살 한 살 얹어 접으면 부채 제작 용어 뒷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삐져나온 종이와 대나무를 잘라내면 끝! 제가 잘랐는데 어떻게 잘 잘랐나요? 아주 잘 잘랐어요. 오, 짜자자자잔, 제가 만든 부채입니다. 직접 살 하나하나 풀칠을 했어요. 완성! 오, 시원해. 아니 근데 선생님,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박지선의 부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채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좀 그림을 좀 그려도 될까요? 화안방에서는 그림 그리러 가게요. 아, 그림 그리는 장소 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쵸. 아우, 부채는 예쁘지만 제가 여기 또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죠.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대박! 네, 누구신지요? 환빵. 그,
그림을 그리신 동양화가 화가이십니다. 뭐 옆에 사람이 아주 그림에 집중하시는 거 좀 보세요. 선생님이시라고. 옷차림새도 심상치가 않고 정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너무 과찬이신데. 저는 원래 서당 훈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이제 그림 글씨는 어려서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있죠. 동양 화가 겸 훈장님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 오늘 그림 못 그리면 회초리 맞나요? 요즘은 민주화되나서 회초리 안 들어요. 훈장님의 섬세한 분놀림은 장인의 부채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서로에게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는 장인과 훈장님. 단아한 멋이 풍기는 부채는 생명력 있는 화초와 필치를 만나 하나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정말 멋있죠? 내 부채엔 내가 생명을 불어넣겠다 우겨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물론 보고 그리는 거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름 비싼 거 같죠? 나름 비싼 거 같죠? 붉은 꽃잎이 피어오를 때마다 자신감은 솟아오르고 기세를 몰아 서예까지 도전해봅니다. 네, 이건 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 독창적인 필체 같지 않나요? 박치선체 탄생! 괜찮네.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에요. 갑자기 좀 눈물이 핑 도네요 아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아주 귀한 칭찬 한마디에 박지선체 이어갑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울 것 같은 서체에 바람 붕 되시겠습니다. 짜자자자자. 너무 예쁘죠? 청풍 여러분 시원하세요. 박지선 그렇게 붙이나? 이렇게 고개만 흔들어 봐요. 네, 잘 봤습니다. 요즘 뭐 에어컨 없이 못 살고요. 선풍기는 기본인데 참 이렇게 시원한 자연 바람 그릴 때가 많은데 참 부채 잘 만들어서 다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좀 아쉬운 게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부채 가방에 어머니가 꼭 하나씩 챙겨주셨거든요. 친구들과 햇빛도 가리고 부채질도 하면서 여름 시원하게 보냈고 또 어르신들 평상에 누워서 부채질하면서 그렇죠. 알록달록 부채로 아우 시원하다 하셨는데 네. 요즘은 정말 휴대용 선풍기 이런 게 좀 좋긴 하지만 좀 그 옛 모습이 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담양 대나무 부채면 더 시원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부채로 좀 시원함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7시가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하늘은 밝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계속해서 폭염경보 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목마르기 전부터 물 자주자주 드시면서 수분 섭취 잘 하셔야겠고요. 야외활동 되도록이면 삼가는 게 좋겠죠. 네, 밤늦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열대야 때문에 힘드시죠. 이렇게 비가 간절한 요즘 곧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폭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습니다. 참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현 아나운서는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좀 일찍이 세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단체로 아버지 고향인 전북 장수에 가서 계양물에서 첨벙첨벙 물고기도 잡고 시원하게 좋네요. 물놀이 하려고 하는데 네.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설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 뭐 휴가 계획 이렇게 세울 때면 어디로 가는지 또 가서 뭘 할지 이런 걸 정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네. 제가 보기엔 가장 들뜨고 기대되는 건 누구랑 가느냐 요게 아닐까 싶어요. 정답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한 친구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가 함께 떠나볼까요?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불볕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날씨 이게 청렴 실화인가? 한낮 기온 37도를 찍었던 지난 주말 온몸으로 여름 휴가가 필요하다고 애타게 외친 이들이 있었다. 너무 덥다. 더워.
저도 휴가 좀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아닌 우리 원희를 위해 휴가 왔어요. 자유롭게 반려견들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참 되게 좋습니다. 코비랑 정우청 만나서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싶어요. 역대급 대프리카 무더위 속 반려견도 여름 휴가가 필요해.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뛰어놀자. 노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반려견들의 꿀잼 여름휴가. 지금부터 같이 놀아볼까요? 반려견 휴양지로 핫하다는 이곳.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평범한 캠핑장 같은데 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입장 규칙이 있다. 저희 캠핑장은 비애견이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곳은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으신 가족분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도 반려견, 둘째도 반려견, 오직 반려견만을 위한 캠핑장이란데. 그러고 보니 사람만 멍멍이 반, 이게 바로 말로만 되던 개판? 오늘만 기다렸다고요? 말리지 말아요. 나 머리 풀고 놀 거야. 아, 여기가 좋은 게 강아지들 리드줄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강아지들이 여기 오면 바로 여기 자유예요. 되게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개들한테는 되게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반려견의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아늑한 펜스 그리고 무한계정 워터파크까지. 이 정도면 완벽해. 자유를 찾은 반려견과 달리 땀 뻘뻘 흘리며 캠핑 준비 한창인 사람들. 이쯤 되면 주인들에겐 휴가가 아니라 노동이다, 노동. 반려견하고 또 애들하고 우리 가족들 추억 만들려면 이 정도 돈에는 감수해야죠. 근데 좀 솔직히 좀 들긴 덥네요. 아, 어서 짐을 부세요. 우린 휴가를 즐길 테니까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처럼 무한 애정이 담긴 반려견 자랑 타임도 시작됐는데. 말도 잘 듣고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우리 우유는 털이 매력적이고 간식 먹을 때 말 참 잘 들어요. 가만있어. 우리 콜라는 스포츠 쪽으로 재능이 있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 정확한 위치 선정. 엄마 콜라 잘했어요. 언니 봐. 언니. 아, 귀찮아. 와 좀 내버려 주세요. 이들이 반려견에게 무한 애정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한테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 있으면 웃음이 많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반려견과 함께 살면 웃음이 정말 두 배, 세 배로 더 느는 것 같아요. 반려견들도 더위 탈출의 물놀이가 최고. 헛뜻 헛뜻 쉴 수 없는 팔놀림. 물에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 나 잘하죠. 어우 좋네. 앞에도 출출한데. 아, 이제 개껌이나 하나 좀 줘보시죠. 홍시영 맛집 민호양이가 기분이 좋고요. 수영장까지 같이 와서 같이 수영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시원해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물놀이 후엔 역시 그 갈증 제대로 풀어주는 시원한 파채가 필수. 보는 사람 속까지 시원한데. 사람도 한 입, 강아지도 한 입. 이거 바로 꿀맛이에요. 나도 주세요. 맛있다. 이게 여름 휴가인가 신선 노름인가. 배부르니까 참 온다. 여기는 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저희 강아지랑 오늘 정말 재밌게 놀다 가는 거야. 네, 맨날 이제 아파트에만 있다 보니까 항상 좀 마음이 아팠는데 뛰어노는 거 보니까 너무 저까지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반려견의 여름휴가 다음 코스는 푸른나무가 우거진 산속에 위치한 계곡. 반려견들도 놀 권리가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곳. 산책할 때도 이제 사람들 이제 눈치 보고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물도 시원하고 날씨도 너무 더운데 강아지들과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이 있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피서지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여름 휴가를 즐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하지만 이곳에 오면 그 꿈이 이루어질지니. 게다가 이곳은 물놀이와 함께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반려견의 여름 휴가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반려견들이 놀러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반려견들 문제 행동도 배울 수 있는 반려견 전문 애견 학교입니다. 천방지축 문제견들도 내 앞에선 천사가 된다. 해결사 장인규 소장.
독립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실을 갖추고 있는 이곳.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도 성격이 제각각인데 반려견들이라고 다를 소냐. 천방지축 어린 강아지들부터 공격성을 띠고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까지 각양각색? 그렇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다른 강아지들하고 만났을 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고요. 낯선 사람한테 많이 치셔서 상대방한테 놀라게 하고 싶어요. 공격성이 강해가지고 다른 강아지나 사람도 물까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할 페티켓 첫 번째, 사회화 훈련. 반려견과 산책 시 다른 반려견과 마주친 상황, 이때 주의할 것은 너무 급하게 서로에게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들에게도 서로 탐색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반려견의 존재를 확인하고 힐끔 시선을 줬을 때 간식을 주며 칭찬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바로 접하게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그 반려견을 봤을 때 좋은 일이 있다고 간식을 조금씩 주고 천천히 다가가가지고 그 이 반려견이 매너가 좋고 안전한 반려견인지 확인을 하고 냄새를 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옳지. 반려견들도 서로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패티켓 두 번째, 분리불안 훈련. 반려견을 혼자 두고 외출할 때 엄마 다녀올게 말을 걸었던 분들 주목. 분리불안 훈련의 포인트는 나갈 때도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반려견하고 사라질 때도 인사를 하지 말고, 또한 외출 시 집에 들어올 때도 반려견이 굉장히 반갑다고 요구하고 뛰어올라도 아는 척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려견이 차분하게 보호자의 안색을 살필 때 그때 특정한 자리에서 먹을 걸 자꾸 주는 연습을 하면은 반려견이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반려견은 주인하기 나름. 사람도 반려견도 행복한 여름 휴가를 위해선 패티켓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하는 문제 행동 프로그램에 저희 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훈련받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코비랑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싶어요.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는 데프리카의 폭염, 반려견도 휴가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자. 웰컴 투 멍멍 월드. 올여름은 오직 반려견을 위한 피서지에서 여름 휴가를 즐겨보아요. 보기만 해도 참 사랑스러운 우리 강아지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요즘은 정말 애견, 뭐 애완묘에 대한 그 정말 뭐 편의시설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휴가 갈 때 사실 집에 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에 맡겨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네,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가족들과 함께 진작 그 휴가 계획을 좀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혹시 여러분도 집에 있는 애완견과 어디 한번 가볼까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보면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게, 이제 가족 휴가를 가볼까 하고 계획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강아지를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사실 다 가버리고 나면은 집에 강아지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숙소를 알아보면 강아지가 동반이 안 된다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번 여름 휴가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강아지들 물놀이 하는 걸 봤는데 강아지가 물놀이 했는데 왜 제가 배가 고플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참 다양해요. 네, 출출해졌는데요. 자, 우리 지금 여수에서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주인공은요, 가을에 사랑받는 가을에 생선이에요. 사랑받는 생선 하면, 네, 전어. 맞아요. 전어네요. 사실 여름 민어만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전어. 이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한다는 이 전어, 여름에도 한참 사랑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만나보시죠. 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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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가자.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전어를 잡으러 바다로 가자. 네, 전국이 지금 불볕 떠입니다. 이 더운 날 저보고 전어를 잡아오랍니다. 전어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전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일단 뭐 잡으라니까 잡아는 봐야 되겠는데, 오늘 날씨 사람 죽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갑니다. 어? 야, 정말 짜증나게 됐다. 정말. 전원은 가을에 먹는 음식? 아니죠. 전원은 여름에 더 맛이 좋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셨죠? 올해 처음 맛보는 여름 전원. 여자만으로 떠나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자만 전원입니다. 정말 색깔 좋고 보기에도 참 부드러워 보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야, 이 배입니까? 너무 크다, 배가. 사모님. 네, 아유. 아이, 세상에, 뭐, 이 더운 날 전원을 잡으러 가신다고. 한 10톤짜리를 빌려놓으시죠. 아, 이게 10톤이에요? 예. 아, 10톤 치고는 조금 아담한데. 예. 원래 이런 날은 집에서 수박에다가 시원히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우리 선장님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야 쓰는데 묵고 살라고. 네. 땡볕 더위를 이겨내고 바다에 나온 진짜 이유. 바로 가을 전어보다 훨씬 맛이 좋다고 소문난 여름 전어를 잡기 위해서죠. 그럼 지금부터 여자만 여름 전어 매력 발산 시간 가져볼까요? 여름 전어는 연하고 부드러워요. 연하고 부드럽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뼈째 썰어가지고 먹어도 네. 전혀 뭐 이물함이 없다. 그렇죠. 예. 네. 이 투망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이게? 잘 조심하고. 네. 투망 길이가. 네. 제 발수로 한 40발? 한 번 투망할 때 몇 마리 정도 나옵니까? 그 이제 물때에 따라 달라요. 좀 많이 잡힐 때는 많이 잡고 또 적게 없을 때는 좀 적게 잡고. 우리가 딱 나온 날이 바로 이제 금어기가 끝난 날이니까. 네. 딱 그렇죠. 오늘이 우리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만세. 올해 전어를 처음으로 잡는 거네. 그렇죠. 만세네. 만세 한번 합시다. 만세! 이게 잡혀야 될 텐데 만세. 이게 참말로 배가 움직이는데. 네, 저기 전화 머리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전화가 물속에 물속에 그물이 있고 이렇게 네. 돌면서 네. 아, 그럼 전화가 놀러가고 도망가다가 네. 그렇죠, 그냥 그물로 푹 끼어가지고 도망 못 간다. 많이 잡을 때는 엄청 많이 잡는데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잡고. 그렇죠. 아, 2018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전화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전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여. 안 보여. 한 마리 왔어. 아,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전어 배가 하얘갖고 바로 눈에 싹 들어오네. 두 마리. 저 역시 우리 사모님 전문가답게 그냥 그 초초만 망해서 그냥 전어를 바로바로 그냥 뽑아.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는 전어가 잡히고 있는 유치원 앞바다입니다. 네. 전어는 여름 전어다! 구멍이 작아. 아, 바로바로 이렇게 물에다가 살려줘야만이 사는구나. 이게 수확기가 급합니까, 전어가? 그렇죠. 아, 한 분이 오셔갖고 전어 좀 담아주세요. 우리 사모님 어디가 마음에 드셔갖고 이뻐갖고 이뻐서 예 이쁜 아름다운 사모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딱 들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아름다워. 그렇게 손질하면 고기가 죽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해야 돼요. 아, 빨리 그럼 빨리가 안 되는데 고기가 꺼내서 익어요. 여름 전어 드시오라고 좀 한 말씀 멋지게 시작. 여름 전어, 이 부드럽고 맛있는 전어, 여자만 전어예요. 여자만 전어야. 니 때문에 내가 이 땅볕에 고생한다, 야. 새우. 이것은 오늘 저기 제가 특별히 더운 날씨에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고생하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 제가 이따가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오늘 전어 잡으러 가라고 그래서 저는 방송국 분들이 좀 정신이 이상해지신 줄 알았어요. 그때 막상 오니까 그게 아니네. 야, 제대로 된 정보에. 야, 정말 오늘 예, 먹을 생각에 기분이 벌써부터 쟤는 해피해지고. 그렇다면 올해 첫 여름 전어 비닐 벗기고 칼집 내고 사장님 뭘 준비하시나 봐요. 싱싱한 회 한 접시, 새콤달콤 회무침에 구이까지, 푸짐한 전어 한 상 완성. 여자만 앞바다에서 잡은 전어로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봤습니다. 일단 사모님 오늘 더운 날씨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더운데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조금 고생하셔가지고.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뙤약볕에 열심히 일한 자들, 대훈 씨 여름 전어회는 어떤 맛인가요? 아니, 눈만 크게 뜨지 말고 빨리 말해주세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육류.
소고기는 조금 근육질이고 좀 단단한 부위 이런 네. 부위가 맛있잖아요. 어. 근데 어른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게 정말 입맛을 확 땡기네. 회도 모자라서 뼈꼬시까지. 맛있죠. 어때요, 대우 씨? 진짜 고소하네요. 저는 해만 먹는 것보다는 색다른 맛이 있어. 네. 뼈가 더 고소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요 저기 전을 좋아해도 뼈가 억세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여름철 여자만 저는 야 뼈하고 살하고 네. 같이 씹으니까 고소함이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해무침. 이야,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것만 같은 새콤 달콤한 해무침. 뭔가 제가 다른 식당에서 먹었던 해무침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 막걸리 식초 넣었어요. 아 사모님만의 비법. 맞아요. 막걸리 식초. 막걸리 식초. 아까 구이를 구우실 때 네. 옆에서 살짝 봤거든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구이를 구우기 위해서는 비닐을 다 치잖아요. 네. 근데 사모님은 비닐을 안 치고 그냥 바로 위에다가 칼집을 내고 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그 특별하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비닐이 벗겨버리면 맛이 좀, 아, 좀 뭐랄까 이게 저기한 맛이 없어요. 그 저기 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아삭아삭한 맛이 없는데 아, 씹히는, 씹히는 맛? 씹히는 맛 드셔보시면 달라요. 아 그럼 일단 먹을까요? 네. 역시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해 아, 보이는데요. 뼈가 연하네. 연하고 이 소금 맛이 짭짤한 맛이 있으니까 일반 양념이라든지 그냥 이 된장밥에 먹는 전어하고는 또 색다른 맛이에요. 그러니까 회는 회대로 뼈꼬치는 뼈꼬치대로 해무침은 해무침대로 구이는 구이대로 다들 색다른 맛이 네. 다 돼 있네. 네. 이야. 전어 고수의 하이라이트 이제 전어회 비빔밥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 보이시죠? 음식은 손맛이거든요. 아, 네. 아 손맛인데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아, 입맛 없는 여름철에 식욕을 부르는 음식입니다. 이게 일단은 식초의 그 시큼함 아주 크게 한입 떴어요. 네. 너무 맛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도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전화하면 가을 전화를 말씀드리시는데 가을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자만으로 오시면 이 부드러운 여름 전화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 먹어 먹어! 야 드셔 빨리 드셔 빨리 드셔! 아, 잠깐 먹었습니다. 아, 진짜 처음부터 이걸 비벼 먹어야 돼. 맞아요. 조연 이렇게. 가을 전화는 집 나간 며느리 발길을 돌린다죠. 하지만 여름 전어 맛보면 며느리가 도망갈 생각도 안 할걸요. 여러분 전어 먹으려고 이제 가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부드러운 두 배 싱싱한 여름 전어 맛보러 여자만으로 오세요. 어, 저도 미래의 시아버지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래의 남편과 싸워서 집을 나갈 때면 매일 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집에 잘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보니까 정말 회원자 씨 딱 살아가지고요. 아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한잔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망설이세요? 그러니까요. 저녁 시간이어가지고요. 네. 네. 아니 사실 가을 전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 여름 전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을 전어 또 되면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럼요.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여름 전어 딱 해서 생색도 한번 내시고 아 이때가 원래 더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할 때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월급날 쏩니다. 아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가을 전어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을에 전어를 먹으면 이 뼈 때문에 먹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 전어가 훨씬 뼈가 부드럽기 때문에 횟감으로 썰어 먹기 더 좋다고 하니까 네. 한번 드셔보자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달 우리 저 근처 보성에서 전어 축제가 또 열린다고 하죠. 8월 24일 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어 맛있게도 드시러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광양시 희망어린이 도서관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도서관 꿈나무 극장에서 이삭 애견훈련소 이용종 소장과 함께하는 반려견 행동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행복한 동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반려견 행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월악저수지 개똥불 축제가 오는 7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저녁 8시에 고흥궁 남양면 장담리 월악저수지 뚝방에서 열립니다. 개똥불은 반딧불의 옛말이죠. 반딧벌레를 개똥벌레라고 부르기도 해서 반딧벌레의 반딧불을 개똥벌레의 개똥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참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자연과 많이 멀어져가는 느낌인데요. 자, 깨끗한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개똥불, 어릴적 향수와 한여름밤 낭만을 부추겨줄 반딧불, 개똥불 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8월 26일까지 열려 있다고 해요. 동물 상설 행사장, 꿈틀정원, 그리고 서문 국제수치센터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수요일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엔 어바웃 우리 동네 하는 날이죠. 우리 지역에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